여기는 다시 써놓은 고향입니다. 휴온스 PBA 챔피언십 128강전 김기혁 선수와 임태수 선수의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임태수 선수가 이제 3세트를 따냈습니다. 이렇게 돼서 세트 스코어 2대1로 김기혁 선수가 앞서고 있는데요. 4세트 경기 진행되겠습니다. 시작. 네. 임태수 선수는 이 꺼져가는 불씨를 살렸는데요. 초반에 우세한 흐름을 오늘 끝까지 가져가려면 초구 꼭 성공시켜야 되겠죠? 자. 아, 네, 좋습니다. 초구 득점 성공했습니다. 네. 지금 1, 2, 3세트 동안 초구를 다 놓쳤던 두 선수인데 자, 4세트 초구를 잡고 가는 김기혁입니다. 초구 포지션에서 초구가 아무리 어려워도 초구를 놓치고 가면 굉장히 좀 기분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이거를 비껴쳐서 안쪽으로 네, 네. 성공. 자, 뭐 한 점 한 점에 집중하면서 연속 득점을 만들어낸 김기혁입니다. 네, 지금과 같은 공들은 보통 어떤 선수는 당점을 낮춰서 치는 게 좋다. 또 어떤 선수들은 높여서 치는 게 좋다라고 생각 이제 말을 하는데요. 들어갈 수 있는 각을 본다면 아무래도 높은 곳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게 편해요. 네네. 그래야지 득점 확률이 더 높아지고. 그러니까 당점이 좀 높은 상태에서 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오. 아, 네. 감각 나옵니다. 그러네요.